이 구단은 우승할 의지가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요거는 충격적인 회상이네요. 자기가 네. 느끼기에는 포체티노, 케인 이런 주요 멤버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손흥민 언급을 안 하네, 우리스. 이건 손흥민 선수한테도 해결되는 걸 수 있는데, 윙어들은 콘테가 있는 더그아웃 반대쪽에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게 됐다. 꽤 오랜 시간 토트넘의 캡틴을 역임했던 손흥민의 선배 주장이죠. 위고 요리스 선수가 자서전을 냈다고요? 네. 뭐 자서전 제목이 아예 스퍼스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스퍼스 중심의 회고록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영국 가디언지에서 재밌는 내용 몇 개를 발췌해 가지고 네. 이제 먼저 실었습니다. 그게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명품 선물을 받았는데 네. 토트넘 선수들은 오히려 아, 우리는 2위 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매끄럽게 번역하면 이런 거네. 명품 시계를 받고 나서 토트넘 우리 토트넘 선수들은 아 우리는 1위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네. 굉장히 센 워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자서전에 나온 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네.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에피소드가 뭐냐. 사건은 2019년 5월입니다. 네. 2019년 5월이면 18, 19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토트넘이 이것만 넘었으면 진짜 역대급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날이죠. 리버풀을 상대한 결승전이었고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루카스 모우라랑 손흥민이 결승에 올려놨는데 토너먼트 내내 부상으로 누워있던 케인이 결승전 나와가지고 딱히 잘하지 못했던 그렇죠. 네. 리버풀이 졌죠. 4강전에서 진짜 역대급 경기를 했던 모우라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이제 그 해리 케인을 출전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패착이었죠. 네. 네. 그 경기인데 그 경기를 앞두고 결승전을 4일 앞두고 한번 우리 팀이 소집된 적이 있었다라고 네. 이제 요리스가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비 회장이 지금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스폰서로 에비에이터 워치라고 하던데 그게 뭐 되게 시계로서는 좋은 건가 봐요. 네, 좋은 시계를 스폰을 받아서 선수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스가 두근대는 마음으로 굉장히 럭셔리한 포장을 받고 그 상자를 열었던 시계가 있더라. 그때까지 좋았는데 뒷면을 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어서 황당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2019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리스트 위고 요리스 2019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자 위고 요리스를 기념하며 이렇게 써있었다는 네. 거예요. 아, 이게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인 건지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시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브랜드인지는 일단 찾지 못하겠네요. 이 기사에 에비에이터 워치라고 나왔으면 다른 정보는 이제 없는 거죠. 네네네. 사실. 네. 결승전을 이제 하는데 결승 진출 기념 선물을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승을 하면 네. 우승자 이렇게 며칠만 있다 새겨주면 되잖아요. 그 자기 알아서 각자 집에서 이제 뭐 전문가 불러가지고 우승하면 우승자라고 새기라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시점에 맞는 문구를 새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약간 선수들의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고 네. 그래서 결승 진출이 끝이라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승 진출 기념 시기에 그 시점에 누가 그런 짓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털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 멤버 중에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차피 협찬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협찬사에 아, 뭐 결승 끝나고 그때 뭐 만들어주시면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 거는 결승전에 질까 봐? 라고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 아니면은 네. 아 결승 진출만으로도 우리는 큰 업적이구나 이 팀에서는. 네. 네. 그런 뉘앙스죠. 네. 네. 상당히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네요. 그걸 회장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니까. 네. 파이널리스트 뭐 우승을 하면 우승하는 대로 또 뭔가 기념품이라든가 기념할 만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결승 간 것도 충분히 기념을 할 수 있으니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저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주장인 요리스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할 정도고 그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그 일을 털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좀 라커룸에서 좀 떠들썩했던 거 같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중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결승전을 치르지 않아서 결승 진출한 양팀 모두 파이널리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결승전 끝난 뒤에 진 팀을 준우승자라고 안 부르고 파이널리스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승전 진 사람한테 붙는 표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결승전을 앞둔 상황에서 이거를 돌렸다는 거는 좀 약간 짜치긴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스가 좋은 회장이다. 여러모로 좋은 회장이지만 굉장히 둔감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고급이든 간에 그 시계는 한 번도 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요리스는 월드컵 우승까지 했었는데 네, 뭐 그런 게 있고 네. 게다가 요리스가 추가적으로 아 이때 좀 맺힌 게 맞나 보다. 지고 나서 결승전 지고 나서 호텔에서 이제 디너를 하는데 리셉션을 했다고 했어요. 네, 네. 그 진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해서 낙심한 것 같지 않았다. 네, 그런 기분을 느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를테면 구단 직원이나 구단 고위층 중에서 네, 우리 이거 다음에는 바운스백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기자. 분하다. 예. 네, 라는 식으로 다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 구단은 우승할 의지가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건 되게 충격적인 회상이네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포체티노, 케인 이런 주요 멤버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손흥민 언급을 안 하네 요리스. 근데 아무튼 요리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언급할 만하네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레비가 레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원래도 기분을 약간 모르는 것 같은. 네네. 예, 흔히 농담으로 원래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만 농담으로 뭐 사페 같다 이런 말들을 가끔 팬들이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에피소드인 거죠. 네. 이를테면 뭐 선수 영입이나 방출이나 재계약이나 이럴 때 관행이나 뭐 예의나 뭐 리스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법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게 좀 다시 한번 드러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다큐도 대차게 깠습니다. 네. 물론 그 아마존 다큐 라커룸 그 설치한 카메라 때문에 그 요리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왕왕거리고 이상할 정도로 막 오버해서 화를 내는 그런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리스에 따르면 그 아마존 다큐를 찍느라고 곳곳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팀워크에 영향을 줬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식당에 마이크가 다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이크가 설치된 테이블을 알아내고 피해서 앉아야만 했고 선수들끼리 마이크 카메라 없는 데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 탈의실밖에 없었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게 찍혔죠. 네. 경기 그 하프타임에. 네. 그러니까 네. 뭐 감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카메라 있다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었던 거겠죠. 네네. 화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1천만 파운드를 구단이 받았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또 이제 카메라 때문에 심리적으로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영향을 받았던 우리 선수들은 뭐 다들 뭐 그걸 배분받지 못했다. 돈이라도 주던가.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좀 짜치네. 그러니까 그 아마존 다큐 촬영으로 토트넘이 1천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네요. 이 정도면 1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우리들이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몫을 그러니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돈을 달라보다는 이제 불편했다.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받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수고를 감수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네. 뭐 저걸 선수당 이제 전액을 줄 건 아니니까 일부를 떼가지고 선수들한테 나누면 1인당 끼껏해야 뭐 한 1억 정도 들어갈까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요리스 같은 선수들한테는 비교적 푼돈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불편했다라는 호소를 하고 싶은 게 초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콘테 시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의 명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콘테 감독은 승리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비거나 졌을 때는 콘테 내면의 고통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다들 그 고통을 공유해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콘테 감독이 만든 엄격한 전술적인 구조가 처음엔 도움이 됐지만 몇 달 뒤에 다들 우리 팀의 파이법을 찾아냈다. 이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흥민 선수한테도 해당되는 걸 수 있는데 윙어들은 콘테가 있는 더그아웃 반대쪽에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게 됐다. 콘테 있을 때도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보도에 있었어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네, 선수들이 같은 쪽에 있을 때 위축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오른쪽 윙어면 전반전에 토트넘 벤치가 내 옆이면 못하다가 후반전에 잘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 당시 있었거든요. 뭐 그 얘기를 이제 요리스가 실제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콘테 시절에 처음 진 경기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슬로베니안 팀 무라에 진 컨퍼런스 경기였는데 나는 뛰지도 않았지만 고함과 비난을 함께 들어야만 했다. 네. 불만이 많았군요. 요리스가. 네. 그래서 뭐 콘테는 결과만이 최우선인 감독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다가 결국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기사의 소제목에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귀를 막았다. 콘테 감독의 말을 좀 흘려내기 위해서 귀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책 나오면 한번 읽어볼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언급이 안 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을 거고, 뭐 손흥민 씨 얘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출판사가 하나 붙을지도 번역해서 출간하기 위해. 아마 이미 에이전시에서 돌렸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토트넘 소식 여기까지고요.